진짜 살길입니다. 천주영 선교사님은 성자산 기도원 원장님께 안수를 받다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셨습니다. 천국집이 어떤 재료로 통해서 지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아름다운 옷들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천주영 선교사님의 천국 간증입니다. 성자산 기도원 원장님이 사모님 허리 많이 아픈데 일로 나와봐 그러시면서 긴 방석을 깔아주시더니 거기 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사기도를 해주셨는데 제 안에 있던 악한 마귀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쫙 나갔습니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다 됐는데 다 됐는데, 좀 있으면 죽는데, 아우 아깝다 아깝다, 왜 이 기도원에 왔어? 왜 이 기도원에 왔어? 소리를 지르면서 악한 놈들이 싹 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허리가 안 아프고 통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돌쯤 된 둘째 아이를 뒤로 엎고 찬양을 부르는데 자꾸 춤을 추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춤을 추는데 자꾸 뒤로 넘어가고 눈도 감기는 거예요. 그때 원장님이 사모님 입신 들어간다 그러시면서 원장님이 저를 눕혀놓으시고 눈에 딱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니까 제가 몸과 영이 착 분리가 되면서 천국을 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국에 있는 비밀들을 알려주시고 지옥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본 천국을 좀 나누겠습니다. 천국은 영으로 갑니다. 우리 영이 천국에 갈 때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영으로 천국에 갑니다. 제가 천국에 갈 때 내 육은 누워있는데 영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국은 우주보다 더 넓어서 제가 갈 때마다 새로운 곳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갈 때마다 다르긴 했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느낄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소리예요.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천국에 너무 많은 악기가 있는데 악기가 다 스스로 연주를 해요. 천사들이 너무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요. 그 음악 소리가 들리면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향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데 향기가 바로 성도의 기도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천국의 향기가 되어 천국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너무너무 밝은 빛이에요. 너무너무 반짝반짝거리고 아름다운 그런 빛이 온통 천국을 감싸고 있어요. 온도는 너무너무 따뜻한 온도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너무 편안한 그런 곳이에요. 제가 천국에 갔는데 제일 첫날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천국에 딱 입성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어서 오라고 박수 쳐주고 저를 반겨주는데 저쪽에서 어떤 한 여자분이 주영아, 주영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 할머니인 거예요. 제가 너무 반가워서 할머니한테 그냥 딱 안겼어요. 할머니 품에 딱 안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는 할머니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많이 본 우리 할머니는요, 키도 되게 작으시고요, 이도 빠지시고요, 몸도 빼쭉 마르시고 아내분 할머니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천국에서 본 할머니는 키는 한 180은 넘는 것 같고요, 머리는 다 황금 머릿결이고요, 그 몸에서 너무너무 밝은 빛이 나왔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옷을 입은 미녀인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알고 있었던 할머니랑 하나도 안 닮은 거였지만 우리 할머니였어요. 어떻게 알아보냐면 영으로 알아봐요. 천국은요, 우리가 이 땅의 모습을 가진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어떤 모습이 되실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으로 가시면
조금 서운하실 분 있잖아요. 저도 사실 제 모습, 이 모습으로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천국에 영혼이 있게 안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형체, 그걸 부활체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형체를 입혀주세요. 우리 할머니를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지금 좀 안 예쁘고 뚱뚱하고 또 키도 작고 이런 거 좀 마음에 안 드신 거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다 새로운 형체로 아름답게 입혀주세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를 보고 할머니가 왜 되게 예뻐요? 할머니가 왜 이렇게 예뻐요? 할머니가 왜 이렇게 예쁘지? 계속 그거 질문하다가 더 많은 얘기도 못 나누고 할머니랑 헤어졌어요. 저는 할머니가 그렇게 예쁘신 걸 알고 부활의 우리의 새로운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겠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지옥엔 집이 없어요. 지옥은 쉬는 곳이 아니에요. 형벌받는 곳이에요. 계속 형벌을 받기 때문에 쉴 필요가 없어요. 쉬는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이 없어요. 천국은 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집을 만드시고 준비하고 계셔요. 천국에 가서 집을 보게 됐는데 집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찬란한 그런 집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집에서 문이 쫙 열리더니 창문에서 주영아 하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하고 보니 저희 고모인 거예요. 고모가 야 우리 집 구경해 우리 집 구경해 우리 집 봐라 그러면서 방문을 열어가지고 고모의 집에 있는 것들을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방문들을 열면서 이것 봐라 이것 봐라 하면서 자랑을 하는데 보니까 방마다 옷이 많은 거예요. 옷이 촘촘하게 옷걸이에 걸려있는 게 아니고요. 웨딩샵에 가면 쇼윈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세팅되어 있는 것처럼 옷들이 하나하나 다 방마다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나 아름답게 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 방에도 있고 저쪽 방에도 있고 방마다 옷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모, 왜 이렇게 옷이 많아요? 어떻게 천국에 이렇게 옷이 많아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를 따라다니면서 안내해주는 천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천국에 옷이 많은 이유는 고모가 이 땅에서 찬양을 많이 불렀기 때문이래요. 저희 고모가 목사님 사모님이셨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우리 고모는 항상 찬양을 불렀어요. 운전하면서도 찬양을 부르고 설거지만 해도 찬양을 하시고 합창단 단원이셨거든요. 그래서 맨날 찬양하시고 이러셨는데 그 찬양을 받으셔서 천국에서 옷을 만들어 주셨대요. 찬송의 옷을 주셨네. 그 찬양처럼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셔서 옷을 만들어 주신대요. 여러분 찬양 많이 하세요. 옷 많아집니다. 찬양을 영으로 부르셔야 돼요.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찬양, 내가 뭐 억지로 부르는 찬양, 뭐 음정 잘 맞추려고 노력하는 찬양,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한테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하는 찬양을 받으셔서 옷을 만들어 주신대요. 제가 천국에서 고모의 옷을 보면서 찬양을 정말 영으로 잘 불러야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제가 아주아주 큰 성에 이르게 됐어요. 큰 성에서 유럽식처럼 문이 다리처럼 쫙 내려와가지고 지나가는 그런 다리가 문이 쫙 열리는데 거기 갑자기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한눈에 딱 알아봐요.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 품에 딱 안겼는데 수고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러시면서 저를 이렇게 쓰다듬었을 때 이 두 마디가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제 모든 상처와 그동안 아픈 것들이 다 치료가 됐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주영아 너의 집도 구경할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 제 집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천국은요 정말 여러 가지 집이 많아요. 요한계시록 요한의 집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다윗왕의 성은 정말 아주 커다란 성이었고요. 그러니까 집 모양도 다르고요. 크기도 더 달라요. 그런데 어떤 동네는요. 우유깡 파는 집이 있어요. 거기서도 사람들이 살아요. 영혼이니까. 또 손톱만한 집도 있어요. 거기서도 영혼이 살아요. 근데 집도 있으면 다행인 거예요. 집 없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떨리는 마음에서 제 집은 얼마나 조그마할까 클까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예수님이 한 6층 정도 되는 빌라 같은 곳에서 탁 서시더니 여기가 너희 집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 집이 되게 예쁜 파스텔 톤에 너무너무 아기자기한 예쁜 빌라 같은 그런 집이었어요. 너무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크기도 생각보다 큰 집이니까 어머나 너무 예쁘다 어머 너무 기뻐가지고 막 뛰어서 탁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천장 그게 전부인 거예요. 방에 왜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지. 너무 슬픈 마음이 확 몰려오고 있는데 옆에 있는 천사가 네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올렸잖아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천국의 재료가 돼서 집이 만들어진대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찬양하면 옷 만들어준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헌금도 하죠. 봉사도 하죠. 주님 앞에 많은 거 올려드리잖아요. 그 모든 것들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들이 천국의 집에 재료가 되죠. 특별히 기도가 천국 집에 재료가 많이 돼요. 기도를 영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 육신을 위해서 뭘 구하는 기도 있죠. 이건 육의 기도예요. 육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긴 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천국의 집에 재료로 쓰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제 집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신세 한탄하는 그런 기도만 많이 하니까 천국에 재료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 땅에서 정말 제대로 잘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천국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만 발견하면 안 돼요. 천국을 발견한 다음에 내 소유를 팔아야 돼요. 그러면 나 예수님 믿었어.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가 끝.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걸 꼭 가르치셔야 돼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경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안 했어요. 주님 뜻대로 사는 자만 천국에 간다고 써 있어요. 이 이유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물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죠. 이건 자격이 됐단 소리예요.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돼요? 내가 가야 될 천국을 위해서 준비를 내가 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야 돼요.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유 24시간이라는 매일매일의 시간을 주셨어요. 이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뭘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24시간 귀한 시간이에요. 천국을 준비하라고 주신 기회의 시간이에요. 텔레비전 보고 영화 보고 뭐 그냥 이렇게 보내는 시간 아니에요.
천국을 준비하라고 준비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이에요. 몸,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한 육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예요. 이걸 가지고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소유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세상의 것이 다 뭐 배설물 같대요. 배설물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귀한 천국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천주영 선교사님의 천국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기 좋습니다.